말리포 서핑 윈드 디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윈드 디렉션. 지금 보면 이쪽은 북서풍이, 이쪽은 이렇게 남풍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방향이고, 파도는 어쨌든 이쪽으로, 웨이브는 똑같이 이쪽으로 오는데, 이 바람에 따라서 파도의 어떤 결이 틀려집니다. 지금 보면 남풍이 불 때는 파도가 이렇게 쓸어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돌아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파도가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예, 이쪽은 좀 거칠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보면 파도가 바람은 지금 이렇게 남풍이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부는 상황에서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파도의 어떤 거친 면들이 바람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파도가 들어오고 약간 각도만 있으면은 서핑하기 아주 부드러운 좋은 파도가 됩니다. 반면에 북서풍은 정면으로 들어올 때는 파도가 거칠게 들어옵니다. 파도는 크지만 거칠어서 북서풍이 이렇게 들어오고 파도 방향도 같은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도는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저 바람이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잔 물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이 파도의 겉면에 너풀거리는 어떤 그 너울 같은 형태의 물이 계속 출렁이기 때문에 파도가 들어왔을 때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파도 타는 데는 잘 타는 사람들은 뭐 크게 상관 없겠지만 처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도가 좀 거칠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풍이 불 때와 육지에서 바다로 불 때, 북서풍이 불 때, 바다에서 육지로 불 때, 이때의 그 파도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물론 파도가 어느 정도 크다라는 웨이브가 어느 정도 서핑할 수 있는 정도의 빅 웨이브라는 어떤 이런 전제 하에 파도가 들어올 때 바람 방향이 남풍이냐, 북서풍이냐에 따라서 서핑의 어떤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언제가 가장 좋은 서핑 타이밍인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대한 리뷰였습니다.